안녕하세요, 음주비아입니다. 자, 여기 초대 손님 두 분. 와, 안녕하세요. 네. 지금 여기 소양강 댐 위에 이제 소양강 선착장에 놀러 왔고요. 오늘 사람이 많을 줄 알았는데 오늘 징검다리 연휴거든요. 그래서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오랜만에 촬영하는 거 아니에요? 한 1년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. 그 밑에든가? 여기 구경하고 절로 가야 돼. 그래, 여기 보고 저쪽으로 내려가야 되나 보다. 여기가 지금 소양강 댐, 댐 위쪽입니다. 소양강 댐 아래는 이제 의암호죠. 소양강 댐 아래는 이제 의암호, 의암댐에 고여있는 물, 의암호고요. 여기 소양강 댐 위라서 소양호입니다. 아니, 이거 재밌지 않아? 일단 저 매표소로 가요. 배 시간이 맞으려나 모르겠다.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. 네, 지금 표 끊었고요. 1시 반에 출발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. 많이 시원하네요, 날씨가. 더운데요? 더워서 딱 좋아. 땀난 거 봐. 닦아줄게. 넣어주세요. 뭐가 필요? 뭐가 필요? 여기 앉아도 되는 건가? 여기 있잖아요. 의자 있는 데 여기 뻥 뚫려 있는데? 아니, 이거 잘 있지. 여기 앉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돼? 그래서 왜 이게 있어? 글쎄다. 자, 여기 봐봐. 정원 101명. 선내에서 질서를 농락해 하지 맙시다. 이런 거? 이런 거? 이런 것도 안 되나 몰라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넣어줘. 지금 많이 넣어줘. 빠뜨린다. 자, 여기가 청평사 선착장입니다. 자, 여기서 청평사까지 지도상으로는 한 1km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1km니까 뭐 빨리 걸으면 한 15분이면 가겠죠. 근데 우리는 노인네라 천천히 걸어갈 거기 때문에 무릎이 쑤셔요. 한 3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너 운동 그러면 빨리 걸게. 지금이 1시 50분. 1시 반에 출발했으니까 20분이 안 걸렸네. 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? 한 15분 정도 걸린 것 같고. 올라갔다가 조금 쉬어서 다시 내려오면 또 배를 타고 춘천으로. 보고싱. 길 몰라, 길? 아, 몰라. 앞사람 따라가는 거야, 그냥. 야, 앞사람도 다 청평사 가는 사람들이야. 따라가면 돼, 그냥. 저기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지 않냐? 근데 저렇게 가야지 절이 나오는 거 아니야? 여기 바로 위에가 절이야? 그렇진 않을 것 같아. 바로 위에가 아니야. 그치? 이렇게 가야지 절이 나오는 거 바로 위에만 한 1분 거리 이게 아니고 15분 정도 걸어야 돼. 그러니까 이렇게 걸으면 나도 시원한 거 마시겠다. 목말라. 물이 따뜻해졌어. 얘들아, 그만 올라가고 도로 내려와서 우리 배 타고 갈래? 아니, 청평산 가보자. 절 가면 또 기분이 좋잖아. 배에서 내린 지 1분 만에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나도 조금 힘들긴 합니다.
쟤는 힘이 남아도나 봐. 잘 걸어. 나 잘 걷지 오빠. 얘는 의정부까지 걷는데. 차가 없어. 우리 차가 없어. 우리 차가 있어서 안 걷잖아. 우리 30m 이상 되면 우리 차 끌고 가잖아. 그래서 좋아? 생선 얼마예요? 생선? 안 먹어요. 이런 거를 찍으라고. 그리고 재밌잖아. 너무 재밌어 이 반응이. 최고 최고. 그치 안 먹어요. 먹었으니까 뽀뽀해요. 뱉어줄까요? 네 뱉어주세요. 촬영 중이에요. 촬영 중. 아 지금 촬영 중이야? 어 지금 촬영 중이야. 그 전에 나 갔을 때 수영다리 이거 없었던 것 같은데. 왜 오, 오빠가 안 흔들리네? 밑이 보여. 나 밑에 보는가? 별로 출렁다리가 안 출렁거린다. 어, 안 출렁거린다. 어. 밑에만 안 보는데. 튼튼하네 아주. 오, 이 밑에 계곡 봐. 계곡물. 오, 계곡물 되게 깨끗하다. 오, 우와. 진짜 맑다. 와, 계곡 좋다. 좋다. 와, 물도 깨끗하고. 와, 물 진짜 맑다. 엄청 시원하겠는데.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들어갔다, 거기. 오빠, 오빠. 가위바위보를 해야지, 왜. 여러분 드디어 다 왔습니다. 청풍사 도착. 거의 사람 잡겠네. 자, 청평사. 청평에 있는 거 아닙니다. 춘천에 있습니다. 와, 좀 크다. 정복. 정복. 청평사를 우리가 정복했다. 이제 볼일 다 봤다. 내려가자 이제. 와, 이 산을 내가 올라오다니. 와, 너무 좋다. 어, 그러네. 여기서 내려다보니까 더 좋네. 진짜 첩첩산중이다. 옛날 사람들 이거를 넘고 넘고 넘었을 거 아니야. 또 도토리 또 한번 먹어줘야지. 또 이런 데 왔으면. 그래요. 여기 앞접시오. 그러면 진짜 힘들어. 외통길 걸리면 꼼짝 못 말아줘. 그거 보면은 한 군데 딱 가다 정차 가면 하여서 싹이나 보내다 갔다니까. 탈 때까지야. 그러다 뭘 때문에. 촬영 중이야? 왜 말을 안 해? 힘들어서 말이 안 나와. 자, 충전해줄까? 지금 3시 55분. 4시에 배가 출발할 거니까 시간 충분하고요. 1시 반 배를 타고 올라왔으니까 이걸 타고 내려가면 4시 15분 정도에 이제 내리겠네. 그럼 1시 반, 2시 반, 3시 반, 4시 반. 한 3시간 코스. 3시간 코스로
청평사 왕복. 근데 우리가 사진도 찍고 이래가지고 이게 천천히 뭐 이렇게 산책하듯이 갔다 오면 3시간 코스로 미션 완수 가능. 와 간다. 민희야 오늘 청평사 관광 코스 어땠어? 조금 힘들었지만 너무 좋았어요. 그게 다야? 많이 힘들었구나. 네. 약 700m 앞. 평정신천. 뭐 매주 가는 건 어때요? 매주 여기 가자고? 네. 미쳤구나. 난 그건 아니라고 봐. 한 달에 한 번도 많다. 한 달에 한 번 정도. 연주하는 거 봐서. 그럼요. 연주하는 거 한 이틀 동안 뽀뽀 안 하는데. 약 3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.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안녕.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잠시 후 회전 교차로.